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대부분 해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강풍 부는 날엔 지면이 고르지 않은 갯바위에서 무거운 낚시 장비를 지니고 있으면 무게중심을 잡기가 특히 힘들고요. 자칫 넘어지게 되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큽니다. 무리한 캐스팅은 자제하시고 안전장비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제주도에서 좋음 지수 보이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보통과 나쁨이 대세네요. 특히 남해안은 강한 바람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바람은 더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더 높아지는 해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낚시 가능한 포인트 알아보시죠. 서해안은 바람이 초속 10m를 넘기는 하조도를 제외하고는 전 포인트 보통 들어왔습니다. 특히 국화도와 신시도는 물결 아주 잔잔하고요. 바람도 강하지 않아 안정적인 해황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 가거도는 강풍을 동반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가거도로 출조 계획하신 분들은 오전 중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곳곳에 나쁨지수로 붉게 물들었네요. 보통 들어온 부산 남부는 물결 0.6m에 바람 초속 7m로 캐스팅하기 무난한 날이 예상됩니다. 안전을 위해 부산 남부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후도 오전과 지수는 동일합니다. 부산 남부 온종일 낚싯대 던지기 무난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욕지도는 바람이 초속 10m로 다소 강한 편이니 강풍에 주의해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물결 0.7m 이내가 되겠고 바람은 초속 7m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조기가 진행 중인 만큼 동료와의 물때가 좋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대상어종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아야진항은 파고가 1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포인트는 오전과 비슷한 해황을 보이겠으니까요. 원하는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연안 네 포인트 모두 바람이 강한 편입니다. 초속 9m에서 11m가 되겠으니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특히 추자도는 물결 0.9m로 다소 높은 편이라 안전에 유의해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추자도는 바람이 초속 13m까지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1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전보다 해왕 거칠어지니 무리한 출조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